서인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결심을 하지만 금연 구역이 확대되고 담뱃값마저 크게 오른 올해만큼은 반드시 담배를 끊고야 말겠다는 금연 결심자들의 발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월 첫 주 매일 100명이 넘는 분들이 금연 상담을 받기 위해 클리닉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건강 상태부터 생활 습관, 니코틴 의존도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금연 상담의 시작. 전문 금연 상담사들은 그 결과를 보고 각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행동 요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금연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상담을 받으며 금연 패치나 껌과 같은 금연 보조제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선 이렇게 금연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변에서 니코틴 찌꺼기인 코티닌이 검출되지 않으면 금연을 성공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각구 보건소는 평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로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담배, 보건소 금연 클리닉과 함께 이번 기회에 꼭 끊어보세요.